안녕하십니까, 지가입니다. 이번 시간에는 사뿐히 알아보겠습니다. 이나 히로 발음이 나면 히로 써주고, 이로 발음이 나면 이로만 발음이 나면 이로 써주는 그런 원칙이 있습니다. 근데 그것도 참 헷갈리죠. 말도 안 돼. 우리는 그러면 이렇게 외워보자고요. 사뿐히 이렇게 구덩이가 이렇게 있습니다. 깊은 구덩이에요. 몇 메타? 5메타. 5미터의 깊은 구덩이 있습니다. 이제 철수가 이렇게 이제 걸어가고 있었어요. 철수가 걸어서 폴짝 떴습니다. 어떻게 뜨죠? 사뿐히 뛰었어요. 사뿐히 건너뛰고서 이렇게 미소를 짓죠. 히히라고. 웃을 때 어떻게 웃습니까, 우리? 히히라고 웃죠? 이이라고 안 웃습니다. 이라고 웃긴 하지만 보통 어떻게 웃습니까? 웃는 건 이거잖아요. 그래서 사뿐히 건너뛰고 히 웃는다. 안녕.